이 법무부는 검찰과 법무부를 담당하는 법적 출입 기자단의 훈령 초안 공개하면서 초안에는 오보 출입 제한 이 부분이 빠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맞습니까? 그게 이제 초안이 여러 사안이 있는데 네. 그 하나 빠진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오보 출입 제한 오보한 언론사의 경우에 출입을 제한시킨다라는 이 규정이 그 기자단에 공개한 훈령에는 빠졌다 이 말입니까? 아닙니까? 10월 20일 날 그 이프로스의 그 초안이 게시가 됐습니다. 근데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. 아니 뭐 청와대 어느 분은 검찰에 충분한 의견을 개진했다라고 말씀을 하더니만 그게 어떤 개진이냐라고 하니까 내 SNS에서 공개를 했다. 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더니만 차관님 답변도 그렇지는, 비슷한 거 아닙니까? 아니, 이 프로스가 검사들, 검찰 구성원들을 위한 게시판이지 기자들을 위한 게시판입니까? 원칙적으로는 기자들한테는 기자들이 이 프로스에 들어올 수 없는 거 아닙니까? 뭐 기자분들도 이 프로스 있는 내용 다 아니, 보고 계십니다. 그거는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들어오는 거죠. 대검에서는 이제 언론에 대한 제재는 출입 기자단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다. 검찰이 관여한 문제가 아니다. 라는 식의 의견을 제시했다는데 그것도 맞습니까? 뭐 협의 과정이긴 한데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.